네, 시흥시민축구단의 송민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송민우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시흥시민축구단 홈에서 정말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원동력이 있을까요? 일단 홈경기에 저희 시민분들도 많이 찾아서 응원도 해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뭐 홈에서 확실하게 이제 작년부터 K4에 있을 때부터 홈에서만큼은 저희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팀들도 약간 그거에 위축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패기 좋습니다. 자, 우리 허인우 해설위원도 질문 몇 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포 이창훈 선수와 지금 호흡이 좋은데 경기 전이나 경기 중에 좀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기 전에는 뭐 창훈이가 아무래도 성격도 착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장 밖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운동장 안에서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움직일 테니 이런 쪽으로 많이 패스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적인 거를 저도 이제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소통을 편안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장이자 에이스로 불리고 있는데 좀 본인도 인정을 하시나요? 주장인 것만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시죠. 네. 일단 뭐 인정은 해주셨는데 그래도 패기 있는 모습 또 팬 여러분 기대하시니까 패기 있게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말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작년에도 그래도 포인트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주장으로서 뭔가 선수들한테 말할 때도 이제 뭔가 더 있었는데 이제 지금 아직 포인트를 K3에 올라와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홈 경기에서 하는 만큼 이제 팬분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확실하게 뭐 골이든 어시스트든 포인트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흥이 최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 시흥 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희가 K4에서 올라왔지만 승격팀 닮지 않게 이제 뭐 시장님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표이사님 그리고 단장님부터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선수들이 이제 경기나 훈련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되게 주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왕 도와주시는 거 조금 더 해가지고 더 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의 송민우 선수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